아니야, 다빈아. 내가 더 미안하지. 야, 카주알. 호주 가면은 나 로얄 젤리 좀 사다 주라고. 오빠, 난 브라질 커피. 네. 야, 나는 저기 독일 가가지고 마늘 따는 칼 있지. 마늘 따는. 뭐라는 거야? 지금 길 떠나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부탁이나. 그게 다 외화 낭비야, 외화 낭비. 오. 형, 저기 태국에 무좀약이 좋대. 아야. 다들 잘 있어, 나 갔다 올게. 매일들 자주 하고. 네, 네. 건강해. 아가, 아, 그나저나. 인성이는 오늘 같은 날 못 보고 가서 어떡하냐. 단짝인데. 괜찮아, 오늘에도 통화했어. 그 자주 통화하면 되지 뭐. 그래, 그러면 되지. 오빠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. 빨리 가. 그래, 갈게. 이제 지금. 가, 오빠. 가, 가. 잘 챙겨 먹고 있나. 어? 캐다 세계일치도 가고. 아유, 집 떠나면은 고생이야. 야, 근데 기숙사가 되게 허전한 것 같다. 아이고. 그러게. 영준이 오빠가 없어서 그런가? 뭐 허전하지? 가만있어 봐. 이건 아니야.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? 이 더럽고 찝찝한 기분이 뭐지? 텔레비전! 텔레비전 없어졌잖아! 뭐야? 뭐야, 그럼 구르구르 이 자식 기어이 훔쳐간 거야? 아우, 나 이 자식을 정말! 아유! 아유! 아우, 나 진짜 미치겠어! 잘 나왔습니다! 메달이야? 예. 무슨 메달이야? 텔레비전이요? 네? 구리구리하게 생긴 학생이 기숙사 2층 유기실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요? 구리구리가요? 아니, 그럼 구리구리가 한 말이 맞네. 뭐 보상 판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, 걔가. 그런가 봐. 아, 근데 동근이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해? 큰일 났어! 다들 이리 좀 와봐! 뭐야? 뭐? 뭐야? 왜? 무슨 일이니? 어쨌든 저기서 돈 줄 수 있다. 예. 이게 뭐야? 입영 통지서? 뭐야 그럼? 그럼 동근이 군대 간다는 거야? 그래, 이거 봐봐. 날짜도 며칠 안 남았어. 어머! 아, 어쩐지 요즘 동근이 오빠 이상하다 했어. 아니 그럼 뭐야? 그럼 텔레비전도 군대 가기 전에 선물하려고 그랬던 거야, 마지막으로? 에이, 설마. 그럴 리가. 무엇을까 사람. 야, 양동근. 야, 구리구리. 응? 너 어떻게 된 거야? 너 군대 가? 봤어? 남의 걸 보고 그래. 아, 참. 야, 이 자식아, 너 정말 가는 거야? 진짜? 어머, 정말인가 봐. 왠지. 야. 너 왜 말 안 했어, 그러면? 너 우리가 그럼 이거 안 봤으면 그냥 우리 몰래 그냥 갈라 그랬어? 아, 뭐 남들 다 하는 거 유난 날 떨고 왜. 동근이 형 진짜 너무한다, 너무해. 아, 우린 그런 줄들 모르고 형 도둑놈인 줄 알았잖아. 이러는 게 어딨어.